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 또 많이 기다리셨죠? 저번 주에는 제가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또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댓글창에 채팅 많이 올려주세요.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번 주에는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먹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름이 너무 귀여운 왕왕식품이에요. 왕왕식품. 이거 저만 궁금한가요? 이름이 왕왕인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왕왕, 이 대만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왕왕그룹의 차이엔밍 회장이 7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해피였는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왕왕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왕왕이라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룹 이름을 또 왕왕이라 짓기도 했다는데 저는 강아지가 만약에 멍멍, 왈왈 이렇게 울었으면 멍멍그룹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왕왕이라는 단어가 중국어 중에서 왕성하다, 뭐 번성하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랑 발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룹 이름을 왕왕이라고 지었겠죠.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많이 다들 왕왕, 왕왕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레전드님. 네, 왕왕 대박이네요. 슈퍼킹 개미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물티슈 한개님도 네온사인님도 지금 다들 왕왕 이렇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쌀과자계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왕식품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왕왕식품. 저희가 지금 왕왕왕왕 계속했더니 머릿속에 왕왕이 자꾸 울리고 있는데 기업 정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 왕왕홀딩스 유한공사라는 이름으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종목코드는 00151이고요. 왕왕홀딩스의 자회사로 쌀크래커, 유제품, 음료, 뭐 스낵 등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면 한화로는 11조 정도 됩니다. 네, 물티슈 한개님이 사료 회사인 줄 알았다고. 네, 사료는 아니고 네, 이름만 보면 정말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근데 쌀과자도 팔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판 대표적인 쌀과자를 판매를 하는데 이 쌀과자가 그러니까 일본 대만에 원래 진출을 해 있던 일본 제과업체인 이와츠카의 도움으로 쌀과자인 일종인 왕왕 선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왕만의 뭔가 독특한 바삭함과 좀 특유의 예쁜 포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어린이들의 눈길과 또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광고 문구가 저는 좀 인상적인데요. 너도 왕성, 나도 왕성, 우리 모두 왕성이라는 문구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왜 우리들도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막 이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지금 평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새우깡 노래 있잖아요. 그 새우깡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새우깡만큼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과자가 바로 왕왕 이 쌀과자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 점유율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구성을 보면요. 유제품이랑 음료가 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51%를 차지하는데 왕자의 우유맛 음료라는 또 브랜드가 있대요. 이게 그림을 보면 어떤 남자아이가 양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그런 포스터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금융 현황을 또 볼 텐데요. 손익계산서랑 주요 연간 재무지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분석하는 거 좀 어렵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번 주부터 또 나왔는데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앞서 2014년까지를 또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2014년까지 이 강력한 전통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급격한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조금 정체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보면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연간 재무지표도 보면요. 지금 2019년,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단기 순이익 증가율은 좀 줄어들어 영업이익 증가율도 좀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순이익률은 계속해서 비슷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왕왕식품의 차트를 또 열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타격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3월 19일에 지금 저점을 또 기록을 했고 이후에는 지금 그래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유의사항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과 소금의 소금을 담당하고 있다는 해천 미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앞서 실시간 핫 종목에서도 오늘 의상이 좀 연두연두해서 도훈 선배가 아까 연두해요가 생각이 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해천 미업 조미료 아시나요? 이 조미료가 오늘은 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해천미업을 볼 텐데요. 먼저 상해 A주 후광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종목코드는 603288입니다. 영어문 글로벌에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중국 최대 조미료 생산 전문 업체예요. 주요 사업 분야는 간장, 굴소스, 식초, 양념장 등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음식을 먹을 때도 저는 이 굴소스가 들어간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 음식 하면 또 조미료가 또 풍미를 살려주고 향도 더 맛있게 내주는데 이럴 때 딱 필요한 게 뭔가 조미료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정말 엄청나죠.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조미료 생산 기업이고요. 중국 A시장 내에서도 1000조가 넘는 백마주, 이 대형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해천미업의 투자 포인트를 볼게요. 대표적인 내수 소비자 기업인데요. 프리미엄 간장과 고가 제품의 다각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21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정말 1년, 2년, 3년도 어려운데 21년이면 중국에 있는 웬만한 이 국민들이 다 여기 간장을 먹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건강식품 컨셉의 제품들도 있는데 보면 해천 조자호나 가판 비빔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온사인님이 그 팬더 모양이 있는 굴소스라고 하시고 또 필명 164님도 마라라고 하는데 팬더 모양이 그려져 있는 굴소스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또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중국의 원재료와 포장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기업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추후에 비용 압박으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역시 금융 현황을 볼게요. 지금 현금 흐름표를 보고 주요 연간 재무지표를 볼 텐데 그래도 일단 이 해천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지금 매출액도 더 늘고 있고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당기 순이익 증가율도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차트를 또 보겠죠. 차트를 보면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그렇게 심하게 기록하진 않고 지금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1분기 실적이 먼저 예상을 좀 뛰어넘는 호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태평양 증권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외식업계 매출 감소율이 있었는데 이 조리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역시 조미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천미업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포르미님도 참여를 해주셨네요. 그 팬더 모양은 김레전드님이 이금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뭔가요? 이금기? 이금기 굴소스 유명하죠. 근데 팬더 모양은 제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팬더 모양은 지금 네온사인님이 아마 네온사인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팬더 모양 있는 게 이금기 굴소스인가요? 네, 포르미님이 너무 핵심적인 거 알려줬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포르미님도 반갑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해천미업의 차트까지 살펴봤는데 코로나19에도 오히려 타격을 받기보다는 더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빛과 소금 중에 소금이라고 하는지 또 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아까 왕왕식품과 오늘 조미료 이 빛과 소금의 소금인 해천미업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지금 굴소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자꾸 먹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시간이 한창 배고플 시간인 것 같은데 또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도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한 리포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